아 이거 도망만 가지 말고 어그로 좀 받아줘요. 파이팅 해주고 조금 빡집중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보스 잡는 느낌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도망간다.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오늘은 일단 평소에 이제 하던 게임이 아니라 알비온 온라인이라고 또 재밌는 게임 하나 소개시켜드릴 만한 게임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뭐 좀 간단하게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모바일이랑 이제 컴퓨터랑 같이 연동되는 게임 샌드박스 MMORPG 장르로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 하죠.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요즘 트렌드랑 좀 맞는 게임이죠. 제가 이번에 튜토리얼만 간단하게 해놨었는데 일단 뭐 지금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보시면은 딱 배경이 살짝 중세 판타지 같은 느낌. 아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일단은 퀘스트 조금 따라가 볼까요? 이 마을은 왕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이제 일단 사령관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네요. 여기 보시면 퀘스트도 좀 편리한 게 여기 아래 미니맵이 있거든요?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 느낌표 같은 거죠? 이렇게 방금은 저 위치에 이제 퀘스트를 저리로 가라고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? 저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저것도 헤맬 일이 좀 없다? 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지금 템을 좀 맞춰놨는데 튜토리얼을 하면서 이 게임이 좀 특이한 게 원래 좀 마법사 검사, 궁수 이렇게 직업이 나눠져 있잖아.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예를 들면 전사는 좀 막 무거운 방어구대, 마법사면 막 무슨 천 막 이런 거 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좋은 게 방어구가 되게 자유자재로 낄 수 있더라고. 직업 상관없이, 무기 상관없이. 그래서 저는 활에다가 콜라로 오브라고 조금 이게 천 방어구 같은데 요거 껴놨어요. 이 방어구를 끼면은 이 포스피드라는 스킬을 배워. 그리고 또 이 방어구를 끼면은 여기 이거 두 개 중에 막 선택해서 뭐 치료 스킬 뭐 여기 쉴드 스킬 이런 식으로 방어구에 따른 고유 스킬들이 따로 있더라고.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. 저는 원래 마법사류 많이 좋아하는데 아니요 안 싸워요. 아 네 PVP 있고 그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필드 지역도 따로 있어요. PVP 지역 요인이 따로도 있고 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장 시스템이 있어서 사고 팔고도 가능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만들 수 있어요. 저도 지금 있는 아이템들이고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무기 만들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뭘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RPG 게임 특성상 저는 싸움을 좀 좋아하거든요. 왕실 원정을 해보라 하는데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. 아니 쟤 왜 이렇게 많아? 이게 왕실 원정인 것 같죠? 일단은 뭐 지금 템으로도 한번 가볼까요?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?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RPG 게임도 컨트롤 같은 것도 중요한 거 아시죠? 또 여기 미니맵 길 따라가는 거 써 있고요. 쭉쭉 이게 Q 스킬이고 살짝 이게 그게 있어 좀 낭만이 이거 스킬 무빙으로 피해주고 이 W 스킬이 빗줄기라는 스킬이 좀 RPG의 그 궁수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스킬이 좀 멋있는 것 같아. 화사 이렇게 딱 위로 날려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뭔 느낌인지 알죠? 파이팅 해주고 스킬 돌려가지고 한 바퀴 잡아주고 프리미엄 덕분에 그런가 이렇게 골드가 좀 많이 주긴 하네. 일단 이 프리미엄 시스템이 게임 내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년치를 받았거든요. 보면은 여기 이점이 좀 많네. 뭐 예를 들어서 체질을 할 때도 50% 수확이 더 되고 몹에서 얻는 실버랑 전리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혜택이 좀 많긴 하다. 그리고 상대 이렇게 붙었을 때 이 포스필드 쓰면은 밀쳐낼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근접 애들이 있으면 아 근데 이게 지금 2티어 무기만 껴도 이 정도인데 이거 3티어 무기 끼면 좀 많이 세겠는데? 학습 포인트 도달. 이 다음 학습 포인트로 넘어가지는 거네. 아 이러면 이후에 이제 막 활 같은 거를 더 이런 식으로 다음 무기들이나 방어구들을 뚫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게 되네. 아니, 아무래도 이게 저야 뭐 워낙 고수지만은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 초반에는 확실히 좀 근접캐가 조금 더 편하긴 할 것 같아. 아 얘가 보스다. 피가 2200인데? 기가 막힌 카이팅 한번 보여드릴게요. 평타 평타. 얘가 끌어와도 살짝 벗어나주고 F 눌러가지고 이속 올려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뒤로 밀쳐주고 얘가 당겨오면 이거 봐 다르잖아 디테일. 이런 식으로 깔끔하잖아. 그럼 이제 아 뭐야 야 이거 던전만 그래도 돈 엄청 많이 주는데? 이제 던전을 깨면은 봉인된 왕실 인장이라는 거 주는데 이거 열면은 이런 주문 같은 거 주나? 왕실 인장. 야 이거 뭐야 이거 팔면은 22,000원을 주는데? 아니 이게 초반 던전만 깨도 본인이 원하는 건 다 만들 수 있겠네. 장인의 활. 어 뭐야 장인의 활은
밤나무 판자만 있으면 되네. 입문자의 도끼. 초심자의 도끼도 만들라는 것 같죠, 아무래도? 그러면 도끼 만들면 또 어떻게 해? 도구 제작. 자작나무 판자랑 구리막대가 필요하거든요. 바로 캐주고. 아 근데 잠깐만, 나 이거 몇 개 안 캐도 어차피 프리미엄이라서 또 야무진데? 뭐야 여기서 싸우는데? 뭐야 야 아까 나한테 결투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마을에 싸운다. 아 내가 조금만 더 세지면 나 저거 3티어 방어구랑 무기 다 만들면 나도 한번 싸워볼까? 아 재밌어 보이는데 싸우는 거? 아 용광로 여기 있네. 아 뭐야, 두 개만 만들어줄게요. 아 왜요, 못 볼 수도 있지 왜 뭐라 함.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세요. 친절하게 직접 다운로드해서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? 같이 게임 들어와서 일단 도끼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하면은 추심의 도끼 만들었고. 어? 여깄다 밤나무. 끝났다. 장인의 활 쓰면 이제 스킬도 바뀔 것 같은데 나 그게 좀 빨리 써보고 싶은데. 다음 스킬을? 나이스. 바로 캐주고 자작나무까지 캐줄게요. 밀렵군. 아 이거 도끼로 때릴 수 있네. 안돼 안돼. 아 이 친구 그냥 활로. 잠깐만. 아니 그냥 활이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. 어 아파. 잠깐만. 야, 여기 몹이 좀 많이 센데? 오오오. 죽을 뻔했는데? 아무래도 말고 이제 안 싸우기 때문에 아무나 캘게요. 이제 또 알비온 온라인 또 고인물로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어차피 제가 이제 템 맞춰지면 저런 친구들이 한 주먹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나무 먼저 캐주고. 이거 자작나무 먼저 다 만들고 이게 해제를 해야 되는구나. 어? 해제 됐다.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제해 나가는 거네. 우리 장비 제작을 좀만 더 해볼까요? 잠깐만 여기 던전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내가 갈 수 있나? 던전 한번 가볼까? 아 무기야 만들고 가자. 던전이야 뭐 이따가도 갈 수 있으니까. 이게 1인 던전이네 마을에 있는 따로. 아 이거구나. 걔 1인 던전이 아까 그런 던전 말고도 또. 아니 그러게? 아니 나 3티어 무기 만들고 유했는데 너무 놀라서 급발진했네? 아니 너 어떻게 참음?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서 3티어 파일 주면 어떡해요? 여기서 줄 수도 있잖아. 어? 뭐야? 아 이게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올 수도 있네. 1인 던전이어도? 누구세요? 아저씨 누구세요? 저 형님은 번사인데 방패 들고 칼로 푹푹푹푹 찌르시는데? 이 형님 앞에 세워놓고 할까요? 저 형님 몬스터 몰아주면 같이 잡고. 좋은데? 오! 이거 막 스킬을 한 대도 안 맞잖아. 난 뭐냐 진짜? 깼다. 대단한 상자. 받기. 이 형님이랑 나랑 왜 같이 헤매 근데? 형 어디가? 형 글로 나가야 돼? 형 어디가요? 아 뭐야? 부보스네. 여기 더 있는데 길이? 형 이리로 가자. 아니 나 이 형님이랑 이제부터 깐부다잉? 아니 1일 보너스. 이렇게 1일 보너스로 항상 지금 지원도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뉴비들도 하기 쉽게끔 뉴비 지원 느낌으로 이것저것 1일 보너스에서 필요한 템들이나 필요한 재화들 많이 뿌려주고. 어? 여기 딱 봐도 보스방인데요? 야 피톡이 4000인데 아까 부보스가 2000이었는데? 잠깐만 여기 좀 빡세게 카이팅 해야 될 것 같은데? 아니 형 도망만 가지 말고 어그로 좀 받아줘요. 아퍼. 아니 형 탱커잖아. 그렇지 정신 차렸고 나 가보자. 정신 차렸구나 형. 파이팅 해주고 조금 빡집중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보스 잡는 느낌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. 또 도망간다. 그만 좀 도망가라. 나 힘들어 죽겠다 공수라. 밀어내고 네 일단 카이팅으로 잡는다. 아 저래갖고 상자만 여는 거 아니야 저거? 카이팅 이동기 써주고. 아 잡았다. 어 빡세네. 어 뭐야
뭐야 이거 장인템 스콜라 지금 내가 끼고 있는 장비류인데 줄였다. 아, 이런 거 다 주는데? 이러면 이제 무기 바꾸고 방어구 한번 싹 교체해도 되겠다. 3티어 걸로. 혹시 마을로 돌아가는 법 아시는 분? 알겠다.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오케이 살게요. 알았어. 하, 내가 이렇게 나눠야 했는데. 아 안돼. 아 그렇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돼. 아 왜요? 왜 만들려나요? 아까는 또 사람에. 예. 이러면은 다중사격. 아 근데 장인회 해가지고는 더 막 특별하게 바뀌진 않는 것 같다. 뭐 일단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어떤 게임인지를 좀 보여드린 느낌이라서 이런 3티어 방어구 세팅해서 계속 방어구들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지금 제가 스콜라류를 쓰고 있는데 꼭 스콜러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쓰다보니까 다른 방어구 쓰고 싶다 막 문지기들이 쓰는 그런 묵직한 방어구들 쓰고 싶은데 하면은 방어구를 또 유도리 있게 자기 마음껏 바꿔가지고 조금 더 오늘 알비 온라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. 끝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알비 온라인 다운로드도 많이들 해주시고 저랑 같이 좀 합시다. 같이 좀.